선생님 자 오늘 좀 보긴 했어요. 네, 네. 아, 너무 못해가지고 처음에. 네, 마스카라는 또 잘 안 돼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근데 확실히 예, 안 네. 보는 것보다 훨씬 네. 낫더라고요. 한번 멀리 한번 볼게요. 네. 우리가 운전이 어려운 이유가 네. 아, 나는 운전을 잘하고 싶은데 안 되는 이유가 첫 번째가 우선 두려움이에요. 아, 맞습니다. 두려움을 잊으셔야 돼요. 네. 어, 근데 내가 두려움을 아무리 잊으려도 이게 없애기가 쉽지가 않거든, 솔직히. 네네네. 근데 이제 선생님 옆에 믿고 편안하게 네. 하시는 거고. 네. 자, 우리 보면 일본 같은 경우나 대만 같은 경우는 운전석이 오른쪽에 이렇게 핸들이 있어요. 네. 잘 보시면 화살표에서 약간 오른쪽에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죠? 어.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달릴 때 여기 네. 이제 오른쪽에 네. 운전석이 있다 치고 핸들을 네. 이렇게 딱 잡았다고 치면은 네. 오른쪽이 네. 오른쪽 노란선 보이죠? 네. 노란선이 손등을 지나가는 느낌이 들 거고요. 어. 그 다음에 화살표 있죠? 네. 화살표는 내가 왼쪽 다리가 가운데 정도 간다고 느끼시면 돼요. 편안하게 지 맞았을 때. 네네네. 이 도로라는 거는 직선이지만, 여기서 보면 딱 직선으로 보이지만, 예. 이 기울기는 저 멀리 보면 약간 네. 오른쪽으로 기울었어요. 아, 기운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물이, 어. 비가 내리면 물이 빠져야 되잖아요. 네네네. 오른쪽으로 물이 빠져야 되기 때문에 도로가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타이어에 공기가 들어가잖아요. 네. 공기가 공기압이라 그럽니다. 네. 공기가 70 들어가면 딱 좋지만 네. 뭐 70이 여기는 68 들어갈 수도 있고 어. 여기는 65 들어가고 여기는 70 들어갈 수 있어요. 네. 이 공기압 때문에 또 차가 한쪽 쏠릴 수가 있어요. 아, 네. 그래서 핸들을 꽉 잡아 핸들만 가끔 보면 초보분들 특징이 보면 핸들을 쳐다보고 똑바로 됐는지 요거 확인하면서 네. 앞에 보고 이렇게 하면서 간다고요. 네. 그러면 똑바로 못 가요. 아. 이 핸들은 무시하셔야 돼요. 네. 내 몸이 지금 잘 보시면 내 네. 몸이 네. 아 이런 식으로 가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어. 느낌으로 멀리 저까지 시선이 왔다 갔다. 네. 그래서 사람 눈이 네. 때로는 망원 렌즈가 됐다가 네. 렌즈로 따지면 네. 때로는 옆에 넓게 광각 네. 렌즈가 됐다가 네. 또 짧게 단 렌즈가 됐다가 네. 눈이 왔다 갔다 해야 돼. 어. 왜 멀리 보라냐면 운전은 기술이 아니고 판단이거든요. 네. 멀리 볼수록 판단 능력이 좋아져요. 네. 왜 많은 정보가 들어오니까. 네. 근데 멀리 안 보고 짧게 보면 정보가 작아지니까 그만큼 판단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핸들을 두려움 없애고 멀리 봐야 되는데 멀리 안 봐서 그런 거고 세 번째는 네. 핸들을 꽉 잡는단 말이에요. 네. 핸들을 꽉 잡으면 이게 딱 굳어 있어요, 몸이. 네. 굳어 있으니까 차가 쏠리는 건 생각을 안 하고 계속 이걸 똑바로 잡고 가려고만 하거든요. 어, 그래서 쏠리는 거예요. 어. 그래서 핸들은 가볍게, 지금 제 손을 한번 보세요. 네. 핸들은 그냥 가볍게 힘을 빼고, 어. 네, 힘을 빼고, 네. 이렇게 엑셀만 살짝 봐도 돌아오는 느낌 들죠, 이렇게. 네네네. 가볍게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아, 두려움을 없애고, 시선을 멀리 보고, 네. 그리고, 핸들은 가볍게 잡고 예, 그리고 망원렌즈 왔다 갔다 시선이 네. 해주시면 됩니다. 네네네. 자 핸들을 좀 안 배웠겠지만 네. 핸들 발 돌리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네. 첫 번째는 논크로스법입니다. 손을 교차하지 않고 네. 하는 방법인데 자 우리가 핸들은 기본적으로 밀고 당기는 거예요. 밀고 당기는 거. 자 여기서 보면 내가 왼쪽으로 할 거예요. 오른손이 밀어주는 겁니다. 밀어줘서 여기서 힘을 빼겠죠. 네. 힘을 빼면 이렇게 만나요. 두 손이 이렇게 이렇게 두 손이 만납니다. 이렇게 네. 마찬가지. 여태 힘을 주면 잘 안 들어가겠죠. 어, 힘을 빼고 이렇게 밀어주는 거예요. 어. 밀어주면서 시선은 저는 이쪽 왼쪽으로 갈 거예요. 이러면서 밀어주고 그다음 잡았죠. 네. 이런 힘을 빼고 당겨주는 거예요. 어. 밀어주고 네. 잡고 당겨서 그렇게. 그다음에 다시 요거는 살 놓으면 돌아가 이렇게 네네네. 이렇게 돌려주시면 됩니다. 편하게 네. 다시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네. 자 여기서 시선은 앞을 보는 게 아니라 여기 네. 돌리는 타이밍 오면 네. 시선은 왼쪽 저 중앙선 보는 거예요. 중앙선 네. 보고 이렇게 밀어주고 네. 당겨주고. 네. 밀어주고 네. 이렇게 안 돌아가면 이렇게 아무데나 잡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앞을 보시고 네. 풀어주시면 되겠죠. 어, 예, 예. 이해되겠죠. 네네. 이렇게 항상 중앙에서 나는 오른쪽 네. 살짝 붙어서 그 손등에 네. 예, 항색선이 지나가듯이 네네. 또는 이렇게 오른쪽 무릎 끝이 네. 이렇게 약간 네. 벌어졌죠. 이게 네. 가운데로 가는 느낌으로 이렇게 그렇게 쳐다보시면 안 돼요. 네. 자, 이제 두 번째 핸들입니다. 두 네. 번째는 손이 네. 크로스 할 거예요. 손이 크로스 하는데 이걸 크로스 할 때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 네네네. 얘가 이쪽까지 3시를 가는 게 아니라 네. 얘는 12시까지만 가면 돼요. 네네. 항상 아까도 이렇게 12시에 만나고 헤어졌잖아요. 네네. 똑같아요. 자, 보시면
자, 이렇게 갑니다. 그죠? 네. 얘는 이쪽 3시로 갈 거, 아, 9시로 갈 거예요. 네. 하면서 이쪽 12시, 그죠? 크로스 되죠, 그죠? 네네네. 네, 붙은 거예요, 그죠? 네. 그리고 이 손을 빼주는 거예요. 네네네. 다시, 하고, 네. 빼주고, 네. 빼주고, 빼주고. 그다음에 편하게. 핸들은 가볍게 잡아야 내가 손이 자유롭습니다. 이 핸들은 기본적으로 네. 놓는 게 중요하지 잡는 것보다도 자 이렇게 돌리는데 놓질 못하면 계속 이러고 있겠죠. 네. 놓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어떤 손을 놓냐면 꼬여있는 밑에 손을 네네네. 빼주는 거예요. 얘는 집이 항상 어디? 오른쪽 셋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아, 예, 예. 빼주면 돼요. 이렇게. 그렇지? 네네네. 이렇게 해서 빼주면 돼요. 이렇게. 네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좌회전 우회전을 해볼 건데 네. 우리 이제 도로 주행 나가면 네. 좌회전 우회전이 약간 달라요. 자 보시면 네. 우리가 이제 도로 나가면 우회전 이런 교차로, 십자형 교차로 네. 그럼 이렇게 우측 깜빡이 켜고 네네네. 여기 이제 멈춰서 우회전을 할 건데 네. 초보들이 가장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네. 자 오른쪽은 내가 꺾어야 되는데. 엑셀을 자꾸 밟으려고 그래요. 우리 초보분들 면허 딸 때는 네. 면허 딸 때는 우리가 운전을 잘하는 사람을 뽑는 것보다도 네. 기본적으로 운전을 할 줄 아는지 그것만 보는 건데 우회전은 어쨌든 우리가 돌다 보면 옆에서 차가 여기서 왼쪽에서 네. 오른쪽으로 차가 들어오기도 하고 네. 이쪽에 건물이 서 있으면 저쪽에서 갑자기 사람이 뛰어서 그죠? 네네. 이렇게 횡단보 달리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빨리 갈 필요 없고 거의 네. 멈출 수 있는 속도로 가는 거예요. 브레이크만 떼면 기본적으로 속도가 있죠. 네네. 그죠? 이렇게 가죠. 브레이크만 떼면. 네네. 이 속도로 돌면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차는 계속 직진하려는 성질이 있죠. 네. 핸들 꺾지 않으면. 네네. 차는 계속 직진하는데 내가 핸들이 너무 늦게 돌아가면 저쪽으로 넘어가 버리는 건너편 쪽으로. 네네. 그래서 언제 돌리냐면 오른쪽에 여기 가로등, 여기 신호등 가로등 보면 끝에 네네. 보면 연석이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사진으로. 네. 여기 가로등 여기 앞에 보면 연석 있죠? 여기 뒤에 연석. 네네네. 이 연석이 사라지면, 네. 자, 제가 한번 세워볼 거예요. 네. 이렇게 연석이 오른쪽으로 봐서 딱 사라지면, 네. 네. 사라졌어요. 스탑했습니다. 네네. 이 상태에서 핸들을 잘 보세요. 핸들을 잘 봤을 때, 네. 요렇게 135도. 네. 자, 보세요. 네. 135도. 이렇게. 네. 네. 자, 손을 한번 보세요.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면 안 돼요. 돌아가면 안 돼요. 네. 그냥 가서 손만 네. 바꿔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네. 네. 자, 여기서 1시죠, 그죠? 네네. 135도. 네네. 여기서 135도 1시에 네. 손을 바턴 터치해주고 그대로 있으면 돼요. 이 상태로. 네네. 그럼 이 상태로 이렇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조금 많이 안 꺾였죠? 네네. 그럼 안 부딪히죠, 그죠? 네네. 이렇게 돌아가면서, 선생님 한번 보세요. 돌아가면서 네. 왼쪽에 차가 오는지 보고, 차가 안 와. 네. 그럼 오른쪽 보고, 노란선을 따라서 핸들도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번에는 안 멈추고 한번 해볼게요. 내가 네. 135도를 네. 빨리 돌릴 거예요. 자, 한번 잘 보시죠. 여기 오른쪽이 연석이 안 보이면, 네네. 여기 안 보이면, 잡아서 네. 핸들 보세요. 135도. 네네. 그죠? 네네. 왼쪽 보고, 네네. 보고, 네네. 필요하면 필요한 만큼.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엑셀을 밟으면 더 빨리 돌려야 돼, 핸들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네. 근데 이게 자꾸 손이 더 들어가거든. 네네. 본능적으로. 초보들의 특징이. 자, 보시면, 135도. 자, 됐죠? 네네. 여기서 내가 돌릴 타임을 놓쳤다. 네네. 그럼 이렇게 브레이크 쓰면 돼요. 쓰고, 손을 네. 바꿔주고, 왼쪽 보고, 오른쪽 보고, 이렇게 천천히. 그죠? 예, 멈춰도 괜찮아요. 네네. 위험하면. 갑자기 급정지만 안 하면 돼요. 부드럽게 멈추면 돼요. 다시, 우측. 자, 한번, 빨간불일 때는 한번 정지합니다. 요거 훈련할 거예요. 스탑. 네네. 그죠? 네네. 그럼 좌우 확인하고, 브레이크 네네. 떼고, 네네. 오른쪽 보고, 보세요. 손, 핸들 보세요. 네네. 가죠? 네. 보고, 왼쪽 보고, 오른쪽 보고, 브레이크 네. 살짝 써도 돼, 이렇게. 네네네. 왼쪽 보고, 네. 보고, 안전해지면, 네네. 이제 엑셀을 살짝 주고, 이런 식으로, 살짝. 네네. 이런 식으로. 아, 예. 이해됐죠? 예. 그 다음에 좌회전 설명 드릴게요. 예.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예. 좌회전이, 여기도 좌회전되고, 여기도 좌회전되는 도로들이 있어요. 우리 도로 나가면, 그죠? 네네. 자, 1에서 1로 갈 때는, 네. 1차로에서 1차로로 갈 때는, 네. 왼쪽에 횡단보도가, 네. 이제, 앞에요. 횡단보도 보이죠? 네네. 이 횡단보도가 안 보이려고 할 때, 네네. 안 보이려고 할 때 시선이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로. 그 다음에 1에서, 네. 1에서 2, 또는 2에서 2로 갈 때는 도로가 2차로가 네. 더 뒤에 있죠. 네네. 더 뒤에 있으니까 횡단보도가 아예 안 보이면, 그때 돌리기 시작하는 건데, 자, 이렇게 횡단보도가 살짝 보이실 거예요. 네네. 요 정도 왔을 때 이제 돌리기 시작하는 건데, 네. 돌리기 시작한 데에서 저까지 거리가 아직 거리가 멀어요. 네. 확 돌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1에서 1로 갈 때는 똑같이 네. 135도만 돌릴 거예요. 네네. 그리고 도로를 보고 추가적으로 돌릴 거예요. 자, 해볼게요. 네. 자, 이제
브레이크를 뗍니다. 그리고 네. 자 이제 엑셀 살짝 하면서 135도 그죠? 네네. 이렇게 하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서 네네. 그죠? 어, 여기 네. 볼 필요 없고 네네. 그리고 여기 노란선이 내 이 손잡이를 지난다는 느낌이 들면 여기서부터 네. 돌리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네. 다시 앞을 보고 네. 풀어주고 네. 다시 해볼게요. 네. 횡단보도 있다 생각하면 여기 끊기는 부분 있죠? 주황선 네. 끊기는 부분 이 네. 부분이겠죠? 여기서 보세요. 한번 네. 135도 네. 135도 그죠? 네. 그리고 그대로 가죠? 네. 그리고 필요하면 또 이렇게 핸들은 나눠 쓸 줄 알아야 돼요. 한 번에 쓰는 게 운전을 잘할 때는 이제 한 번에 써요. 네. 근데 아직 초보분들은 네. 한 번에 쓰는 게 안 돼요. 네. 이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가면 문제가 없는데 네.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초보분들은 네. 그렇기 때문에 나눠 쓰시는 거예요. 한 번 먼저 135도 갔다가 필요하면 네. 더 돌리는 거예요. 네. 마찬가지로 우회전도 135도 썼다가 네. 필요하면 더 돌리는 거예요. 이제 본인이 해볼게요. 예.